안녕하세요. 슬럼미누. 뭐 하세요요? 아? 뭐 하세요? 나 지금 사우나 있어. 마사지 받고 계세요? 사우나 있어, 사우나. 어우. 양머리. 방송 봤어? 저못 봤어요. 형 보셨어요? 나못 봤어. 태국에 있어가지고. 저도 왜 어제 못 봤어? 앨범 때문에 그너 태국에 맞서버려. 없잖아. 전 한국에 있는데 못 봤어요. 넌 그냥 태국 사람처럼 생기기만 했잖아. 봐야지. 제 방으로 봐야지. 아니, 제방 보려고요. 이제 좀 이따가 왜 사과나 먹고 있어? 이거 전 아침입니다. 아, 그래? 넌 아침을 오후 3시 반에 먹어? 1시에 일어났어요. 아, 그래? 네. 야, 너 앨범 언제 나오지? 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27일 날 나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웨더 리포트? 히! 너가 날씨를 우리에게 제보하는 거야?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런 의미로 쓴건 아닌데. 아, 그래? 네. 무슨 의미로 쓴 건데? 그러니까 weather is a metaphor to a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갑자기 왜 영어로 해? 재수없게. 형이 영어로 얘기를 너가 weather를 우리한테 제보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왜, 그 날씨가 이제 두 사람에 대한 관계에도 비유할 수 있다 이거지? 네. 어, 되게 감성이 풍부한 친구네. 맞습니다. 형 언제 오세요? 한국? 나? 네. 미리야, 안갈 수도 있어. 너 혼자 촬영해. 오세요. 와주세요. 비밀이야. 언제 갈지. 야, 언제 나온다고? 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아, 목요일? 목요일 날 27일. 아, 그래서 네가 쇼미를 열심히 안 했구나. 아니에요. 앨범 나온다는데. 열심히 아, 이 했어요. 새끼. 저 오늘도 지금 그거 편곡하러 나온 건데. 다 농담이야. 둘다 열심히 해야지. 그지?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니 근데 이게 형이 막 이게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막 이런 걸 하시네 했는데 그게 다 쓰이니까 진짜 형은 프로다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난 프로가 아니고 막 하면 사람들은 약간 차 사고 구경하듯이 그런 뭔가 막 하는 거를 하고 구경하는 걸 좋아해. 우리가 추락하는 걸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어쨌든 알았어. 알겠습니다. 사우나 잘 하세요. 아, 나 방금 그 러닝하고 왔어. 근데 졸라 더워가지고. 공연 오늘 아니에요? 어젠가? 맞아. 그래서 벼락 그 이제 그 몸매 무대를 하기 위해 이제 벼락치기 운동하고 있어. 준비하고 계시네요. 아, 수고해. 네. 한국에서 봐. 꼭 봐요, 힘 슬레이 형. 네. 피스. 와, 재범이 형 팬들이 굉장히 갈 곳을 잃은 느낌? 이제 얼마나 빨리 나가시는지 보겠습니다. 재범이 형이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 그냥 좀야막 슬람 막너 이렇게 로봇 같아 이러면서 막 되게 막 놀리시니까 되게 편한 형처럼 느껴져서 몰랐는데 재범이 형은 역시 슈퍼스타였습니다. 아무튼 뭐 다들 나가시기 전에 그래도 라이브 켰으니까 목요일 날 앨범 나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뭐 해야 되지?
뭘 해야 이 라이브를 킨지 지금 18분 만에 할 말이 없어진 거를 채울 수가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아, 저녁 메뉴는 뭘 먹을지 좀 고민 중입니다. 오늘 어디가 핫하나요? 주말을 즐긴 지가 지금 한몇 주가 돼가지고. 아무튼 재범이 형도 방금 이따 나가셨는데 저희 팀슬레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어색한 사람 껴있다고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 핫하죠? 집이 최고예요. 뭘 해야 되지? 이 씹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량 궁금해요. 소주 그래도 분위기 안 놓치고 좀잘 먹는 편인 것 같긴 한데 빨리 먹이면 취합니다. 빨리 먹이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먹이면은 도망갑니다. 음악. 음악을 틀게 있나? 팀 음원 여기서 스포하면은 작가님 오열. 작가님 계시면은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재범이 형한테도 말안 하고 팀 음원 틀어버리기. 장난입니다. 아, 집이야? 안녕. 안녕. 뭐해? 나한 40분 전에 작업실 왔어. 오. 작업실 와서 이제 작업 시작하기 전에 딴좀 하려고 라이브 키면서 나름 홍보도 해보려고 라이브 켜봤어. 잘했어. 10월 27일. 앨범 나옵니다. 10월 27 슬롬의 앨범이 나온다. 관심 가져주라. 관심을 가져준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후회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기대를 하지 않고 후회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야, 너 사과 되게 맛있게 먹더라. 사과 되게 맛있었어. 뭐 그렇게 맛있게 먹냐, 사과를? 어디서 났어? 시장에서 샀어? 아니, 이거 그냥
집 앞에 있어가지고 사왔어. 오. 사과 먹다 남은 거. 물도 좀 먹어라 좀. 커피가 있어. 여러분 슬로미네 슬로미네 집 아니 슬로미 앨범 진짜 졸라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약간 제가 민우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같이 작업한 곡 그 마치고 나서 녹음을 마치고 나서 한 지난 3, 4년간 음악을 만들면서 이런 기분은 되게 오랜만이다. 약간 처음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와. 그 정도로 되게 뭔가 엄청 짜릿한 시간이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같이 엄청 작업을 많이 했었고 그 분위기를 알지만 이게 이런 느낌은 되게 오랜만이었어가지고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엄청난 칭찬. 네, 정말 좋은 앨범이고 그 바이닐로 또 빨리 막 들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민호가 생각이 있다면 진짜 아직 듣지도 않으셨지만 여러분 공감 못하시겠지만은 진짜 LP로 들으면 기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되게 진한 앨범입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정말 좋아요. 제가 약간 뭐지? 이것도 약간 스포긴 한데 그 약간 국내에서 발매된 음악들에서 느끼기 어려운 그런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서 와. 네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끊긴다. 어? 저는 움직이나요? 해설이 형이 안 움직이는 거. 저는 움직이나요? 어? 해설이 형만 나간 건가? 아우! 이트. 핑 약간 990 스타일.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Honestly, I don't understand what's being said. So for the past 40 minutes, I've been only talking about my album, which is being released next Thursday. So. 플리즈 be excited. It's my first album ever I've released. LP 내놓겠읍니다. 기다려 주세요. 조율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아무 노래나 불러줘요는 저는 21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오토튠이 없어서 라이브로 갑니다. I am very excited for my release because amount of work that has been put into this album is amazing. So
I'm really proud of it, so hope you enjoy it. 아, 티셔츠 자랑. 이렇게 써 있고 뒤에 이렇게 돼 있어. 크리스찬 베일 팬이기 때문에. 오. 할 말을 다 한 건가? 아무튼 뭐 지금 한 50분쯤 됐으니까 슬슬 이제 한 30분 됐으니까 저의 피드에 가면은 앨범에 관한 정보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앨범 커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말 예쁘게 홍정희 작가님이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슬슬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버려야 합니다. 노래 하나 추천하고 갈게요, 그럼. 그레첸 팔라토라는 아티스트의 라이브 앨범에 있는 버터플라이. 아마 이렇게 켜놓으면은 저작권 때문에 라이브가 알아서 꺼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노래 들으면서 날 잡고 먹방 오늘 그레첸 팔라토 오라치 바라치 안 꺼지네. 라이브바 가고 싶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갖고 아무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작업하러 갈게요. 시험 치시는 분들, 학원에 계신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저도 주말에 일하니까 파이팅 하시고 곧 뵙겠습니다. 앨범 관련해서 지금 롯데시네마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이벤트가 또 하나 또 기획 중이니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Let's go. 팀 몸매.